부동산 트렌드 2024. 이 책의 6개의 파트 내용 중 파트 3는 2024년 부동산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6개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6개의 이슈 중 이전 컨텐츠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PF 대출 연장, 빌라 포비아, 초품화 등 남은 주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매우 긴밀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즉,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주택 구매 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부동산 매수세를 감소시킨다. 당연히 가격은 정체 혹은 하락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다른 부분은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부동산 수익률,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 즉 국고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강국이 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는 매우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된다. 반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대개 국채 수익률보다 높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4%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억 원을 국채에 투자했을 때 1년에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상대적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에는 4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이치다. 그래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 및 금융 분야에서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본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익률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3.2%에서 3.4%대에서 움직이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 3.5%보다 높아졌으며 4%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높은 당연한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 중이다. 따라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짧아진 점, 그리고 2025년 이후 낮은 수준의 입주 물량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으로 인한 서울시 주택 투자 수요 위축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 빅 이슈. PF 대출 연장.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 부실 부동산 폭탄이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 드러나면 단기적일지언정 부동산 시장에 큰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나치게 호혜적인 PF 대출 연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2022년 하반기 PF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파이낸싱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는 대출이다. PF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경기에 충격이 가해지면 채권 금리 등이 상승하며 연동된 PF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렇게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입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PF로 인한 문제점은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수입은 하락하고 있는데 금융이자와 건설 비용이 상승해 새로운 개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PF 대출 연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혼탁해지고 있다. 문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리를 제대로 해 저가의 토지 매물이 나올 때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려는 회사들이 역으로 차별당했다. 오히려 좀비 기업들이 승자가 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디벨로퍼들은 견디면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게을리할 가능성도 커진다. 즉,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 선진적 시스템이 아니라 업계의 시스템 자체가 후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저가의 PF 물건 시장 출하가 연기됨으로써 토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즉, PF 대출 연장은 시장에 저가 매물이 출현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토지비가 저렴했다면 개발에 참여했을 디벨로퍼들의 기회를 앗아갈 것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은 토지 가격을 여전히 높게 유지시켜 신규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3에서 4년 후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공급 부족을 낳을 것이다. 현재 인허가 물량은 역대급이라 할 만큼 절벽 수준이며 이는 3에서 4년 후 입주 물량 절벽을 이끌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억제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후폭풍을 가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PF 대출 이자 부담을 금융권이 다시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은행권 부실과 신용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나치게 호혜적인 PF 대출 연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 빅 이슈. 빌라 절멸의 시대. 빌라 포비아의 나비 효과.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빌라 전세에 대한 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일컫는 빌라 포비아가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빌라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만큼 전세 사기 등의 우려가 해소된다면 빌라 전세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의 노력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시정되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빌라 입주 물량 부족이 대두될 수 있다. 즉, 빌라 공급이 현재와 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빌라 전세 가격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이는 하위제 공급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위제인 아파트로의 이동을 촉진시키면서 서울시 아파트 전세 가격에 상승 압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빌라 포비아의 나비 효과. 시각을 더 멀리 두고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 빅 이슈입니다. 불확실성. 상승과 하락 압력이 공존하다. 2024년에는 강남권 거대 아파트 단지 입주 6,700세대와 2025년 상반기 둔촌 주공 아파트 입주 1만 2,000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2025년 상반기 강남권 전세 가격은 하방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2025년 여름 이후 서울시 입주 물량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역대급으로 저조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할 것이다. 2025년 이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면 2023년의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빌라포비아, 인플레이션, 시공비 급등, 높은 토지 가격 등으로 인해 빌라와 아파트 모두 역대 최악의 인허가 물량이 나올 것이고 이는 2025년 중반 이후 입주 물량 절벽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다. 저조한 입주 물량은 전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면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 2에서 3년 후 매매 가격 상승이 발생했던 2010년대 중후반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매 가격의 동조화가 곧 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세 가격이 상승해
매매 가격과의 차이가 좁혀지면 약간의 자금을 더 얹어 차라리 매매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은 불확실성의 시기이다. 여섯 번째, 부동산 투자 빅 이슈. 초품화. 실거주도 투자도 스쿨존으로. 초품화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품은 아파트로 어린 자녀의 등하굣길 사고를 염려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초품화 아파트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거주 편의성에서 나타나는 선호는 가격 대세 하락기에도 여전히 작동했다. 저자는 최근접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500m 이내면서 도보 경로상 횡단보도가 없는 아파트 단지도 초품화로 정의한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들에게도 초품화는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인식된다.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를 막론하고 초품화 단지는 분양, 매매 등에 있어서 초품화가 아닌 단지들에 비해 경쟁률, 가격 등이 더 높은 편이다. 초품화 단지는 초품화가 아닌 단지에 비해 대략 6,300만 원 정도 비싸다. 초등학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략 100m 멀어질수록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 초품화 아파트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거주 편의성에서 나타나는 선호는 가격 대세 하락기에도 여전히 작동했다. 이상으로 2024년 부동산 투자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6개의 이슈를 설명하였습니다. 거래량, 국고채 10년물 금리, PF 대출 연장, 빌라 포비아, 불확실성, 초품화. 이 책은 팩트를 기반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저자의 해석을 참고하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맞는 스스로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도 많은 위기와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여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